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예시 아, 너무 없지 않아.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면 아, 표정이 정말 살아있으시네요. 저는 아까 티라고 했는데 저는 F거든요. 엄청난 F인데 F만 네, 그래서 네. 막 그거 들으면서 뭐 네, 우리 이유리 집사님 또 이번에 향수 예배에서도 간증을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다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안 그래도 집에 와서 계속 얘기하고. 네, 아니 뭐 우리 방생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유리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또 큰 은혜가 됐거든요. 또 이제 한국으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 집안에서 기독교의 금수저를 불고 태어났지만 네,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피아노를 배워도 교회에서 반주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 의지로 뭔가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뭔가 봉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의무가 되게 많았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봉사를 했었고 반주 봉사를 뭐 성가대 연습, 뭐 파트 연습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좀 바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 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을 했다.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예 새로운 동네에 교회를 가게 됐죠. 거기는 저를 아무도 모르고 저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의 민낯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건데 저는 그 준비 찬양 시간도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 반주자였었는데 예. 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 알지만 이건 너무 귀찮지만 그냥 해야 되는 의무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작할 때쯤에 맞춰서 예배 가서 축도할 때쯤 이미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근데 그런 무리가 저 말고도 꽤 있으십니다. 예.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그때 강찬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미국을 가는데 세미한 교회를 알게 됐고 주보를 봤는데 찬양팀을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뭐 백업 반주나 또 어디 뭐 빵꾸가 났을 때 제가 필요하면은 공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메일을 또 답을 주셨어요. 너무 귀한 그런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반주 부탁받고 이러면 막 바빠 죽겠는데 막 빨리 하고 막 이렇게 막 반주 대충 한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고마워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마음속으로 당연하고 그래서 괜히 바쁘지도 않은데 교회 안에서 막 뛰어서 나가고 막 근데 밖에 나가면 걸을 거면서 막 그렇게 나가고 바쁜 척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너무 힘들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실 약간 이렇게 핸드폰을 그 시간도 너무 지루해서 하면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시 너무 억지야 유머 너무 억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제 머리가 커져서 좀 이성적이어야 하지 않나 설교도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지던 때에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죄책감이 드니까 또 교회도 안 가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여가던 차에 제가 세미한 교회로 오게 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 저한테 그냥 꽂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날 좀 아시나? 라고 생각했어요. 가산조사를 네, 좀 날 알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30년 넘게 이제 발밑에 찰랑찰랑하는 믿음을 유지해왔다면 이제 좀 무릎쯤을 지나지 않나.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예전에는 뭐 찬양할 때도 막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면 표정이 정말 살아있으시네요. 진심 나오셨어요. 찐으로 살아계시네요. 아마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많이 지금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모태신앙 너무 공감하셨네요. 왜 일어나라고 네. 그래. 한 두 곡을 못 부르고 앉아요 일단. 앉아서 그때는 이제 입을 벌릴 힘도 없어서 허밍으로 이렇게 여기서 너무 제가 지금 찬양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찬양이 너무 좋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기도 하면서 또 여기는 저를 원래의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맘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 찬양한테 우리 집사님 찬양 마음 놓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뒤에서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선포하십시오. 네, 한국에서도 손을 들고 네, 네. 신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귀한 나눔 또 이럴 때 우리가 영어로 Thanks for sharing. Thank you for sharing. 네. 네, 또 박수. 예. 우리 제키 집사님, 예. 또 나누실 또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요. 예. 네, 저기 루리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세미한 그러니까 달라스로 옮기게 된 계기가 팬데믹도 있었지만 신앙생활과 저희 비즈니스 생활과 저희 모든 라이프가 사실 제가 공황장애도 왔었고 대인기피증도 왔었고 그러면서 하고 있던 비즈니스까지 다 손을 놓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고 교회 분들 외에는 정말 인간관계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이분 교회 분들 목사님들이 찾아오신다 그래도 저는 문을 닫고 아니요 Leave me alone.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저는 사람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강찬호 목사님이 갑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그때 남편이랑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래서 남편한테 아무래도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순종하자. 무슨 이유에서건 목사님이 집으로 오신다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사역을 시키시든지. 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자. 뭐든지 순종하자. 근데 정말 이제 CLS를 해보라고 목자 목녀가 돼보라고 권면을 주셔서 저희 진짜 그냥 두 마디 안 하고 왜냐하면 벌써 마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를 네, 준비가 됐고 이렇게 지금 목장을 맡았는데 사실 목장이 이렇게 조금 삐끄덕삐끄덕 그냥 컬처도 다르고 랭귀지도 다르고 에이지도 다르고 이분 사는 뭐 다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고 이분 어떤 분들은 진짜 미국이 처음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다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가 죽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해라. 근데 그 전파의 선교지가 니네 목장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이다. 그래서 향수 예배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래도 차일드 케어를 오래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도움이 되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 아이들과 함께 저는 섬기고 있고요.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말씀 전파하라는 거로 제가 알고 저희가 지금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아유, Thank you for sharing. 이종 집사님, 지난 학기에 그죠? 네. 예, 들었던 간증이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특별히 또 이번에 또 가족 남편분과 같이 SLS 비슷하게 우리 제키 집사님처럼 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네. 특별하시다고 하셨던 네. 스티브 집사님.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1공회부터 4공회까지 그 수료하는 것도 거의 10몇 년이 걸렸잖아요. 무슨 PhD 끝내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박사 하시듯이 그 하시면 안 됩니다. 그... SDS 세미안 제자학교는 등록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번에 했을 때는 정말 우선은 빨리 끝내자 해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를 하루 원데이 SDS를 끝내고 하루에도 끝내실 수 있어요. 네. 네, 마음만 하세요.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끝내고 저희도 모르게 광희 집사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서밋하신 거예요. 그 목자 목녀로 SLS 예, 예비 SLS 목자 하시라고 윤대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하고 저는 단칼에 잘랐죠. Nope.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끊었어요. 처음 받았을 때 안 하고 이제 두 번째 오빠 혹시 윤대한 목사님 전화 받았냐고
했더니 남편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 이거 SLS는 할 거지만 목자 목녀는 안 한다. 어,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고 나서 세족식이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하는데 남편이 딱 에 뭐 해 뭐 그까짓 거 그냥 하자 그러는 거야. 하고 내가 오 진짜 잘 됐다고 나도 오빠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희가 별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그냥 해결해 주는 걸 좋아하지 막 아픈데 막 아프구나 막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어 그냥 약을 주거나 뭐 쉬게 할 수 있거든 그런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이 목자가 되니까 남편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남들이 이제 이렇게 아프거나 할 때 그런 걸 느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남편한테 안 오고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 하고 요즘에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예 우리 김태현 향수님이 또 이번 학기도 향수 예배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 또 저희만 듣기가 뭐 아깝잖아요. 또 나눠주시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세미안에 와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했는데 근데 이제 SDS를 들으면서 약간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그런 느낌? 정말로 기본적인데도 잘 몰랐던 것들? 뭐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악마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을까? 막 정말 이런 것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약간 이런 게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엮여 들어가고 뭔가 이런 기본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수업에서도 막 울었어요. 들으면서 저는 약간 티라하우스인데 저는 F거든요. 엄청난 F인데 T와 F에 맞는 네, 그래서 네. 막 그거 들으면서도 울고 하면서 그때 김영환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라 하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 침례 받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청한 기간이 유스들이 진짜 물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간이었다고 호수에 가서.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너무 지금도 너무 그때 순간이 너무 생생하고 생생하게 기억나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이제 나온다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저희 아이에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 첫째가 지금 5살인데 아직까지도 얘기해요. 엄마 그때 물속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엄마 진짜 멋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가길 잘했다. 왜냐면 그 순간에도 사실 고민했어요. 물가인데 애들 데리고 가도 되나? 남편도 없이 내가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애가 너무나도 잘 지내줬고 거기서 나를 보고 애가 너무 엄마 멋있었어 해주니까 그 감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교회에서 30분 넘게 떨어져 있고 그것도 이제 토를 타고 70, 80 밟아야 30분 넘게 오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너무 톨비도 비싸고 톨비도 비싸죠. 네, 그래서 고속도로 톨비. 네, 저는 이제 그곳에 가야 나의 이제 하루의 이제 자양분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걸 채워지고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향수 예배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다 오시고 어머님들이고 딸이고 또 엄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희들에게 딱 맞춤이 된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다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나 큰 힘이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돼서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향수 예배를 남편한테 나 꼭 가야 돼 수요일은 가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저는 기쁘고 네, 좋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이 남편 집사님 지금 노스 캠퍼스에 또 같이 네. 주일에 함께 출석하시면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십니다. 예, 말씀 듣는 이 자세가 너무 좋으시고 예배도 네. 함께 드리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저번 작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 교인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해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성경 읽는 게 정말 신앙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힌 그런 분들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읽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1년 안에 성경을 다 읽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스케티컬하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이거를
진짜 하는 이러다가 진짜 1년 안에 다 보는 거 아니야?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진짜 이걸 다 한 거예요. 아. 1년에.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진짜 다 되네? 와 너무 기쁘다. 근데 특히 저희 아이가 이거를 다 해서 이거를 그때 맨 마지막에 이제 완독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또 주셨어요. 맞아. 카메라를. 근데 얘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이거를 또 자기 학교에 데이케어에 들고 가서 내가 성경을 다 읽고 데이케어. 이걸 다 받았다 이렇게 서클 타임에 발표를 하게 해줘가지고 아이가 또 이걸 자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더 뿌듯해했고 이런 게 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 가정에 너무나 우리 김치환 향수님의 핵심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네. 구원도 받고 네네. 하나님 말씀도 읽고 네. 아이도 너무나 은혜롭게 양육하고 잘 키울 수 있고 남편도 교회를 나올 수 있게 정말 할렐루야 모범적인 크리스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향유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이 그 향유합을 깨뜨렸을 때 말씀에 그 온 집안에 향유합 향기가 가득했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향수님들의 이야기 또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 향수처럼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향수님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